자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 밖에 비는 오고 있고 오늘 한국 외대의 문법 문제 한국 외대 두 개 오늘 다 풀고 2017년 상위권은 오늘 다 마무리됩니다. 그래서 월요일 날 문법 시험 친다겠죠, 그죠? 예. 자,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, 익혀야 될 자, 10분 의의 봅시다. 오늘 가톨릭 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 자, 시험 중요 의의를 봅시다. 자, 첫 번째 whimsical 시작. whimsical. 한 번 더. whimsical 시작. whimsical. 자, 이거 파워복화에서 여러분들 미리 배웠지 싶은데, 자, 이거 잘 보세요. 힘 시작. 힘.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곧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힌다는 이야기죠. 다시 힘 시작. 힘. 이렇게 힌다는 이야기는 강직한 거예요, 변덕스러운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whimsical 단어가 변덕스러운. 당시 2019년 가톨릭 대학교 정답으로 나왔던 단어 동의어는 이 단어죠. 이걸 배웠죠. capricious 시작. capricious. 이게 정답이었죠. 변덕스럽게 까불었어 시작. 변덕스럽게 까불었어. 그렇죠. 두 개 익혀놓고 자 이제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2019년 의의 분석합니다. 자, 이 단어 주의해야 돼요. mortify 시작. mortify. 3.0에 나오죠. 몰래 티를 준다. 시작. 몰래 티를 준다. FI는 동사형 전미사입니다. 그래서 누군가에게 몰래 티를 줘서 굴욕감을 줍니다. 다시 몰래 티를 줘서 그 사람을 뭐 준다? 굴욕감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굴욕감을 주다 의미의 동의어는 두 개가 있죠. humiliate 시작. humiliate. 이것도 배웠죠. 뒷후미가 축축해요. 우리 초등학교에 이야기했잖아요.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아직까지 이제 얘들이 좀 장난치기 좋을 나이잖아요. 그 앞에 여학생이 그냥 오줌을 쐈어요. 그 화장실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말을 못하고 그러고 뒷후미가 이렇게 축축하니까 뒤에 남학생이 막 놀리는 거예요. 얘 오줌 쐈다면서. 그래서 뒷후미가 축축하다고 얘에게 뭐를 줬다? 시작. 굴욕감을 주다. 시작. 굴욕감을 주다. 알겠죠? 한 번 더. humiliate 시작. 그 다음에 보세요. 굴욕감을 주다 동의어. debase가 있죠. 우리 D가 많이 나온다, 그죠? D는 두 가지. 시작. 증가와 뭐? 추락. 여기서는 베이스가 기본이잖아요. 그게 기본적인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잖아요. 그 애가 오줌 쌌다고 뒤에서 남학생이 막 놀리면 얼마나 그 창피하겠습니까? 그래서 어떤 기본기를 완전히 떨어뜨린다는 얘기죠. 그래서 기본 기초를 떨어뜨려서 그 사람에게 뭐를 준다? 시작. 굴욕감을 주다 드시죠. 그런데, 이 mortify가 이 굴욕감을 주다라는 의미로 시험에 안 나왔어요. 요 의미로 시험에 나왔어요. 보세요. restrain 시작. restrain. 그 다음에 repress 시작. repress. 이게 뜻이 뭐예요? 억압하다 시작. 그렇죠. 그래서 mortify가 두 번째 의미 억압하다라는 의미로 시험에 나왔어요. 그러면 이 mortify가 왜 두 번째 의미가 억압하다는 의미가 있을까요?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준다는 것은 의기양양해 주는 게 아니죠. 대답해서 맞죠?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심적으로 억압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이해했나요? 네. 자, 그러면 억압하다의 두 번째 단어 보세요. RE는 두 가지. Again의 의미와 뭐? Back. 아, 잘했어요. 그럼 여기서는 Again이겠죠. 계속해서 그 사람을 프레스 눌러붙이잖아요. 계속해서 그 사람을 눌러, 힘으로 눌러붙이니까 따라서 억압하다. 시작. 억압하다. 그렇죠. 외워주시고. 자, 그 다음 단어 보세요. Meagerly. 시작. Meagerly. 이것도 중요한 단어. 이것도 3.0에 나오는 단어죠. 자, 여보세요. 식사가 뭐예요? 밀. 그렇죠. 맞죠. 근데 이 식사를 계속 글러요. 다시. 식사를 계속 뭐 한다? 그렇죠. 그럼 식사를 계속 그른다라는 것은 부유해요? 빈약해요? 그렇죠. 뭔가,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풍부하게 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. 다시. 식사를 계속 그른다라는 것은 분명히 부유한 건 아니에요. 알았죠? 뭔가 모자라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. 자, 따라서 빈약하게 모자라게 시작. 빈약하게 모자라게. 그렇죠. 뭐죠? 뭔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. 빈약하게 모자라게 부족하게. 한 번 더 부족하게 시작. 부족하게. 네, 그렇죠. 이거 배웠죠? sparing 시작. sparing. 우리 모두 정초가 되면 전부 다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보내야 되지. 매우 조금만 술팟에 시작. 매우 조금만 맛에 술팟에. 그 sparing이 이것도 부족하게 조금 됐나요? 그렇게 해서 meagerly의 동의어 sparing 이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3월 26일
세 개 중요 단어를 분석했습니다. 자,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고 오늘은 2017년 상위권 대학 분석, 오늘 한국외대 두 개 마무리로서 이번 달 최상위권 대학 2017년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예, 자, 문법 한국외대를 다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교재 펴주세요.